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체육회와 관내병원이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지역의 체육회 소속 회원과 가족들이 각 전문가의 의료 서비스를 보다 든든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운선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의정부시 장애인체육회와 연세고등병원은 병원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시규 수석부회장, 전용수 부회장, 김응수 사무국장, 한인호 체육과장이 참석했으며 연세고등병원 측은 최현민 병원장, 강진석 대표원장, 남태현 행정원장, 박준희 대외협력이사, 노준수 원무차장, 보은정 수간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우리 의정부의 장애를 가진 선수들 그리고 가족들이 병원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 모두 스포츠가 일상생활이 되고 그리고 늘 스포츠를 통한 최고의 복지를 누리는 그런 기회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의정부시 장애인체육회 회원 및 가족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 시 진료비 중 비급여 부분 10% 감면, 최초 진단 목적 MRI 검사 비용 25만 원 등 전문 의료 서비스와 함께 의료 비용 절감의 혜택으로 체육회를 든든히 지원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협약식의 취지를 잘 살려서 상호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다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회뿐만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의 노인분들까지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며 의정부시와 함께 상생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체육회 회원 여러분들께도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연세고등병원이 되도록 거듭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병원은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의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소속 회원과 가족들이 의료에서 재활까지 각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의료 서비스 협약으로 의정부시의 의료 사각지대를 줄여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